근데 MC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려를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을 패널로 쓰면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유독구슬 하고 있는 송도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별명이 생긴 한 여성 그 배우 아 저 가수가 있는데 네. 탑골 선미라고 하는 체리나예요. 룰라의 체리나 씨인데 이쁘지는 않았는데. 예, 일단 체리나 씨 사주가 좀 궁금해서 들고 왔어요. 까맣고 춤잘 췄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룰라였을 네. 때? 근데 실제로 이 체리나 씨 체리나 씨는 전 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식당 할 때 우와 압구정 녹에 있을 때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그때 효녀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 그때 당시에 네. 저기 돼지고기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갤러리 백화점 앞에서 네.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체리나 씨가 왔어요. 룰라 멤버들이랑. 네. 근데 우리 집이 좀 독특하게 인테리어를 잘 했었어요. 근데 대리석으로 다 했었거든. 근데 이제 뭐 먹을 때마다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집 할 때 다른 데는 다 돼지고기 삼겹살만 했거든요. 네. 저희는 소고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네. 소세지를 만들었다가 의뢰를 했었어요. 근데 체리나 그 소시지를 먹고 엄마 얘기를 계속했어요. 소리를 막 박수 쳐가면서 그랬고 딸을 싸달라고 그래갖고 싸준 적은 있었거든요. 엄마 주려고? 응, 엄마 얘기 계속했었어요. 예. 그때가 지금 보러부터 하면 27년 전 얘기일 거예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네. 일단 그러면 체리나 아니다. 27년 아니다. 더 됐네요. 26년? 26년? 25년?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 얘기. 그래도 꽤 오래된 네. 일이네요. 네. 일단 본명이요. 체리나 씨가 아니고 박현주라고 하네요. 박현주? 네. 박현주? 네. 이 사람도 가물이 세네. 그러니까 부모의 굴줄이 없어. 굴줄이 없대요. 네. 없다 그러거든. 얘도 이 사람 박현주가 부모의 굴줄하고 그러니까 저기 한쪽 편모스라에서 커야 돼요. 이 사람. 그리고 좀 호흡기가 딸리면서 힘들어요. 숨쉴 때. 그러니까 편도가 좀 붙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하신다 그러거든. 네. 그리고 박형주다 40에서 12월 26일. 부모 공주는 없어. 근데 학업 연출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이 자기가 밖에 나와서 일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공줄이 없기 때문에 학업연도 없겠지만 네, 그리고 네. 다 아는 얘기라서 좀 하기가 좀 민망스러워 네, 솔직히. 네. 왜냐면 이분은 옛날에 이제 지금 그 나이 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업에 공줄이 없다. 무식하다 자기가 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얘기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근데 마음은 되게 차갑대요. 마음이요. 마음이 차갑대. 왜냐하면 자기의 유년 시절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 일부러 그런대요. 딱딱거리면서. 그런데 되게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왜냐하면 부모의 굶주리 없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 베푸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오지랖병이라고 그래. 그리고 오버한다 그래. 액션이 크다 강하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되게 강해. 왜냐하면 슬픔과 창피한 거를 이 사람은 일부러 벌려. 왜? 나 안 창피하다고 지가 체면에 거는 거. 나 안 꿀려. 나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나이 산전수석 공지전 다 겪은 거야. 그러니까 이별수 부모의 이별수 때문에 힘들었던 생활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다. 그러니까 남들은 집안이 가난하면 숨겨. 네. 이분 오픈시켜. 왜냐하면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지금 괜찮아. 나는 이제 바뀔 거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씩씩한 마인드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해.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 싫고 남들 앞에서 세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본인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포장을 안 하는 거니까. 나는 강해. 그러니까 창피한 것도 그냥 얘기해. 왜? 이 사람은 내가 움츠리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움츠리면 다 같이 움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은 보면 박 씨의 어머니가 약간은 우울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가족 간에 좀 우울했던 걸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막 만드는 거다.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진짜 내성적이거든. 네. 내성적인 사람이야. 네. 그리고 불안감이 커. 왜냐면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좀 약간은 외로운 가정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일부러 떠들고 나대는 것 같아. 아, 본인 스스로를 좀 이렇게 더 표현하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네, 일부러.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착해요. 착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누구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돈을 다 써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친해지면 네. 돈도 쫙 있는 사람 다 줘. 옆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요즘 같은 경우에 부르이웃을 돕는다거나 아. 주변인을 돕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요즘 좀 많이 보여지진 않고 있잖아요. 다 경기도 어렵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도와준대? 아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왜냐면은 TV에서도 잘 안 나오고 뭐 사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본인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뜻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분이? 네. 박현주다 44살이다 10여 20년이세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어요. 와, 멋있고 착하고 막 그러네요, 여잔데. 근데 이분은 주위에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서 그 친구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인맥 화려한 거. 그 파티 모임식으로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 거.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때 좀 세게 보고 드세게 보이잖아. 네. 근데 드센 게 아니거든. 근데 다 도와주고 있으면 인데를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근데 이분이 머리는 되게 좋아요. 계산적인 면도 좋고 네. 그 사고력도 좋고 분별력도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여린 것도 있지만 어릴 때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측은지심을 알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이나마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약간은 어릴 때 뭐 일찍이 세계 나와서 나이를 속였다 할지라도 네. 근데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사연 없는 사람 없겠지만 근데 이분은 그 사연 속에서도 머리도 좋아가지고 계산적인 것도 뛰어나고 왜냐면 나이 어린 나이에 뭐 이런 데 쪽으로 오다 보면 그런 연예인들 뭐 아이돌이 됐던 이렇게 되면 금전 돈 쓰는 걸 우습게 봐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게 돈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재테크를 어릴 때 일부러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막 주는데 네. 자기가 모은 거 돈 같은 거는 다 이 사람은 재테크를 꼬박꼬박 했던 것 같아요. 본인 걸 본인이 다 미리 알아서 다 챙겨놓는. 그렇죠. 왜냐면 어린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 아니라 조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어릴 때 다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미리 뭐 노후 자금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네요. 이분 똑똑한 것 같아. 제가 사실 체리나 씨 팬이에요. 또 팬이에요? 네, 네. 왜냐면 저는 음악성이 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체리나 씨가 룰라, 디바, 뭐 브로스 이런 그룹을 좀 거치면서 사기 캐릭터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랩도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췄어요. 옛날에는 못했어. 근데 그 시기 노력파야 노력파. 네, 그 시기 때는 노력을 엄청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편도가 안 좋은 거야. 목 찢어지게 한 거야. 목 찢어지게. 그러니까 그 고음 처리하는 그 부분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에 노래를 너무 못했는데 네. 노래를 자기가 하려고 노력파야 노력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댄스 음악계의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면서 발라드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뭐 테크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댄스 음악 쪽에 체리나 씨가 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그 시기가 있었어서 개인적으로 아마 팬들도 왜냐하면 인물이 좀 딸리니까 다른 건 좋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 네. 근데 인물이 딸리잖아. 그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예쁜 얼굴. 이뻐 잘생긴 그 가수들이 나왔을 인형 시기가 같이, 있었어요. 인형 같은 시기가 되니까 인형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이 인형이 되고 싶어서 조금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음악을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분은 음악하는 것보다도 음악은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능인으로서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그 진행 욕심이 있으세요. 진행 욕심이. 그러니까 패널로 나오는 거 있잖아. 네네.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이 말은 잘 하시는데 상대방을 이제 너무 잘하는 거야, 연예인들을.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패널로 나가실 것 같아. 근데 MC로는 아니야. 왜냐면 배려를 안 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을 패널로 쓰면 네.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못 봐. 아니 안 봤을 순 없지.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분을 밤에 봤단 말이에요. 네. 어? 밤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밤에 행사 뛰고 갔을 거 아니야. 그 많은 연예인들도 행사를 뗐을 거 아니야.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이분은 숨어 있을 거라고. 근데 이분 아는 사람과 같이 나면 안 돼. 이분 단독으로 혼자 나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박나래 같은 박나래, 박나래 같이처럼 클 수 있는 이제 예능 꿈나무야. 네. 이분이 요 이분만 묻혀놓고 있으면 많은 얘기가 있어. 아주 이야기 못다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편파 방송 요즘에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방송도 있나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면 편파 방송 잘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명인 박현주 씨, 그 룰라와 그 디바, 뭐 이렇게 걸프렌즈 이렇게 있었던 그룹의 체리나 씨의 사주를 좀 알아봤고요. 올해는 좋아요. 네, 2020년도 올해 한마디 좀. 올해 경자년에는 좀 바쁜 해운년이랬는데 그러니까 노래 나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노래 나오는 것보다 연예인 예능인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패널로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CF래요. 그러니까 CF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 CF를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솔직 담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솔직한 것 때문에 CF를 찍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음료도 있다지만은 그리고 그냥 그 옷 같은 거. 그리고 화려한 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올해 경자년은 괜찮은 해운년인 것 같고요. 2021년도 괜찮고, 22년도. 23년까지 이분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정말 잘 맞아갖고, 막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팬이라고, 왜 이렇게 팬이 많은 거야, 나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봤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혹시 또 연이 된다면,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연락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